자, 1번. 딩컨의 알맞은 것을 골라라. Momo is a good exercise to swim. 하고 있네요. 네.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It is a good exercise to swim.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영하는 것은 건강에 수영은 좋은 운동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 보고 to 부정사의 1, 2, 3, 4 중에 뭐고? 있어요. 명어하 는 것이죠. 수영하 는 것은 is a good exercise 보다 좋은 운동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처럼 쓰인 녀석? 명사처럼 쓰인 녀석이고 하는 일은 뭐고? 주어가 왜 이렇게 뒤에 있어? 여기 그렇죠. 여기다 뭐 갖다 놨고 앞에다가 가져오가 갖다 놨고 여기에 뭐 한 거야?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는데? To exercise, 아니면 to swim is a good exercise. 이거였죠. 그거를 저 to 부정사가 주어로 사용되는 것을 원어민들 영어로 쓰는 사람들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해갖고 명사적용법이라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 to swim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Exercise. 라고 물으면 된다는 얘기가 곧 이게 is로 바꿔 쓸 수도 이 녀석을 is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게 전부 다 명사적용법이고 그것이 좋은 운동이다 누가 좋은 운동인데 무엇이 좋은 운동인데 수용하는 거 그래서 명사로서 주어가 왜 이렇게 뒤로 가 있지 진주어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애들은 뭘 할 수가 없다 전부 다 뭘 할 수가 없다? 가주어를 할 수가 없죠. 가주어의 조건은 당연히 길이가 짧고 아무 뜻이 없을 때도 있어야 되겠죠. 춥다. 그렇죠. It's cold. 이때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좀 더 정식적인 용어로 이걸 보고 비인칭 주어라고 했죠. 비인칭 주어의 it이 뜻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얘는 길이도 짧은데 아무 뜻이 없을 때도 있네. 그렇다면 가짜 주어로 삼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비인칭 주어와 가주어의 공통점은 다 뜻이 없다. 해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차이점은 얘는 진짜 주어가 있다. 얘는 진짜 주어가 끝까지 안 나온다. 오케이. 축하해. 꼴찌. 됐습니까?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I waited to meet a movie star. She learned to play the flute. 그래서 내가 뭐 했다? 기다렸다. 내가 기다렸다. To meet a movie star. 이거 1, 2, 3, 4 중에 뭘까요? 1번. 1번 명사용법. 그렇죠. 무비스타 기다리는 것. 땡. 명사적 아니고요. 얘는 그렇죠. 만나기 위하여입니다. 오케이. 나는 저 무비스타를 막 영화 저 영화배우 잘나간 영화배우 만나기 위하여 어딘가에서 기다렸다. 선생님 무비스타 만나는 것을 기다렸다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도 충분히. 근데 wait은 이건 뭐 이렇게 설명할게요. 시작을 wait은 뭐다? 자동사다 이랍니다. 자동사. 이 말은 뭐냐? 자, 이런 얘기하면서 wait 말고 내가 뭐도 얘기했더라? 얘도 같이 얘기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도 같이 얘기했냐면 얘도 같이 얘기했어.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뭘 보고 자동사라 그러죠? 그렇죠? 뒤에 뭘 못 가지는 거? what을 못 가지는 애들. 자, 난 너를 기다린다. 선생님, 무엇을 기다린다? 난 그 기차를 기다린다. 선생님, 그 기차를 기다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기다린다잖아, 그거는. 그럼 나는 기다린다. I wait for the train.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I wait the train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I wait for the train. 그럼 얘가 뭐기 때문에? 자동사기 때문에 명사를 가지고 싶으면 누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줘야 돼? 전치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고스쿨이에요? 고투스쿨이에요? 고투스쿨. 그렇죠. 그러니까 고 뒤에 what이 못 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학교 선생님들이 자동사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그 말이 뭐 자동사, 타동사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어떤 애들은 뭔가 전치사를 가지고서 뒤에
또 명사가 와야 되는 애들이 있다. 왜 wait for me, 나 좀 기다려줘 할 때 wait for me 해야지 wait me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녀석이 뭐로써 올 수가 없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올 수가 없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올 수가 없단 말이죠. 난 기다린다. 스타 만나는 것. 왜? 얘가 뭐기 때문에?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못 가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나기, 이거, 이 질문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 why did you wait? 한단 말이야. 왜 기다렸어? 만나기 위해서. 만나려는 의도로 기다렸어. 뭐 이건 문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계속 설명 듣다 보면 언젠간 이해할 날이 오겠죠. 한 끝, 뭐 한 중2 2학기 때쯤이면 이해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 learned to fly the flu. 그녀가 뭐 했다? 배웠다. 이건 네 개 중에 뭘까요? 오케이. 그녀가 영어를 배웠다. She learned English.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처럼 쓰인 녀석이다. 이번엔 명사처럼 쓰인 걸 말이죠. 그럼 이 대답 to play the flut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id she learn? 그래서 learn의 목적어로서 왔기 때문에 얘는 뭐처럼 쓰였다. 얘는 뭐뭐 하, 그러니까 여기 뭐 만나기 위하여라고 써놨으니까 여기는 뭐뭐 하 됐습니까? 이건 what에 대한 대답. What did she learn?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뭐 이런 문법이 숨어 있습니다. wait for, wait는 무엇 무엇을 기다려야 할 때는 wait 어떤 것이 아니고 wait for 어떤 것 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의 알맞은 형태를 고르면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man. 어쩌고 저쩌고 온 놈은. 그래서 Neil Armstrong이 뭐였답니까? 첫 번째 사람이랬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달 위에서 걸었던.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1, 2, 3, 4 중에서 뭐겠어요? 3번. 그렇죠. 3번이죠. 그래서 뭐처럼 쓰였다? 형용사죠. 형용사는 뭘 꾸며줘? 맨은 명사죠.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뭐한 사람? 걸었던 사람.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 이와 같은 것을 꾸며줄 수 있다는 겁니다.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man to walk on the moon. To walk on the moon 어떤 man? To walk on the moon 했던 man. 됐습니까? 얘는 형용사의 용법을 한 거고요. 그 다음 3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To use chopsticks is difficult 라고 되어 있는데 chopsticks가 뭐예요? 젓가락.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죠. 젓가락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됐습니까? 그러면 chopsticks 안만 길어봤자? 대인데 to use chopsticks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젓가락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젓가락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 거야. 젓가락 사용하는 것. 오케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 했어. 이 자리에다가 뭐 넣어놓고 자 찹스틱스네 이거 복수지 나 영어 좀 할 줄 알아 복수 뒤에 당연히 아가 와야지 이러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젓가락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젓가락 사용하는 것 하나 젓가락 사용하는 것 둘 이릅니까? 아니요. 젓가락 하나 젓가락 둘 이릅니까? 네. 예죠 이건. 네. 그니까 젓가락은 셀 수 있지만 젓가락 사용하는 것은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건 당연히 뭐 취급하고 그렇죠. 이 취급하고. 근데 주어 자리에 너무 길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갖다 놓고? 가주어. 가주어 갖다 놓고 진짜 주어는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to use chopsticks는 1, 2, 3, 4 중에 당연히 뭐고? 1번. 그렇죠. 명사용법이죠. 뭐뭐 하는 거. 그래서 인데 뭐 앞에 와서? 동사 앞에 와서 뭘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은 주어를 하고 있는데 주어가 이렇게 to 부정사가 동사 앞에 오는 형태를 원어민들은 좋아하지 않고 그때 쓰는 것이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진주어 여기까지 진주어죠. 젓가락 사용하는 것. 그래서 to use chopstick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y is difficult? 뭐가 어려운데? To use chopsticks is difficult. 됐습니까? 그러니까 4번 문제는 사실 몇 번 문제하고 똑같았냐면 지금까지 풀어본 것 중에서 1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명사자공법으로써. 자, 명사니 형용사니 하는 건 뭐 명칭이라 그랬어? 명사니 형용사니 재료의 명칭이라 그랬어. 명사니 형용사니 동사니 부사니 이런 것들은 재료의 명칭이야. 재료 명칭. 그쵸? 밥을 가지고 우리가 김밥을 만들 수도 있고 떡을 만들 수도 있죠. 그쵸? 그럼 이거 가지고 뭘 만드냐, 문장 속에 뭐로 쓰는가 라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역할이라고 그러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수식어가 있다. 제 중학교 때 기억이, 이거 막 섞여, 이거 뭐 여기 갔다, 이게 절로 갔다, 막 이렇게 섞였어요, 저도. 됐습니까? 오케이. 아무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안 해줘서. 근데 여기 이제 동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건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역할일 때는 동사를 안 그러고 뭐라 그러냐, 한 국어 문법에서는 동사 대신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서술어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습니까? 서술어가 영어에서 동사가 된 겁니다. 뭐뭐 한다란 뜻을 가진 애들입니다. 그럼 동사가 명사 되고 싶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되고 싶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to do랑 doing. 그쵸?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밑줄 지 부분이 뭔가 잘못됐나 봐요. 네. Well, I was happy seeing Mary at the party. 일단 내가 어땠답니까? 행복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고, to see Mary at the party 해야 되고, 그럼 얘는 1, 2, 3, 4 중에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해서죠. 뭐뭐 해서 마지막 녀석.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또는 뭐뭐 해서도 되고, 뭐뭐 할도 되고 있죠. 뭐뭐 할, 마실 물, 마시기 위한 물. 무슨 시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됐습니까?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 그 다음에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 상태가 됐는데, 행복한 감정 상태가 됐는데, 행복한 감정 상태가 되었던 원인이 뭐다? 파티에서 메리를 만나서.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y were you happy? 그렇죠. Why were you happy? 왜 행복했니? 그랬더니 to see Mary at the party 해서. 뭐 해서 이 뜻이죠.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그럼 이 경우에 이 앞에다가 이렇게 뭘 넣을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 등을 넣을 수가 있죠? 네. 딱 봐면 내라고 한 사람 셀프로 때리면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일 때 in order to do so as to라 했습니다. 위하여일때요? 의도를 나타내 뭐뭐 하기 위한 의도로 할 때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 뜻일 때 이걸 넣을 수 있다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네. 다른 용법일 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런 뜻의 형용사적 용법이나 명사적 용법이나 또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거나 또는 뭐 결과적 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못 써요. 오직 뭐만 in order to so as to를 쓴다. 의도를 나타낼 때 뭐뭐 하려고 뭐 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했다 할 때만 이걸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는 무언가 마실 것을 원하니,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것을 뭐하니? 원하니? 너 그거 원해? 말이죠. 네. 그렇죠? 이거 무언가 마실 것을 줄이면 뭐가 돼요? 그것이 되죠. 그렇죠? 그럼 원하다는 want인데 뭐가 보여요? Would like가 보이죠. Do you want하고 똑같은 게 뭐다? Do you want하고 똑같은 게 Would you like? 됐습니까? 똑같죠. 너는 원하니. 그러면 like는 to do, doing 모두 가질 수 있지만 would like는 to do만 된다 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걸 만들어 보란 말이죠. 무언가 마실 것. 그럼 가만 봤더니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거. 그렇죠? 그냥 마시기 위한 어떤 것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됐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drin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모두 다 있었다. 아, 됐고요. 자, 일단 여기 끝에 물음표 있죠? 네. 그러면 some이야, n이야? 원래는 물음표에, 원래는 n이죠? 네. 근데 뭐 하고 있어? 그렇죠. 권유하고 있죠. 상대방 표정이 어때? 좋아요. 나빠요.
이런 표정이겠죠? 네. 그렇죠? 방금 뭐 하고 왔어? 방금 이거 하고 왔겠죠? 그렇죠? 방금 이거 하고 오늘한테 하는 표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거 막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 됐습니까? 이거 하고 탁 들어오니까 이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형 달리기 하고 온 애한테 당연히 그러면 아니 난 마시는 거 원하지 않은데 이러겠습니까? 목걸이 죽겠다 그랬죠. 권유하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yes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묻는 문장인데도 썸을 집어넣은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to drink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보면 얘가 하는 짓은 1, 2, 3, 4 중에 뭐겠다? 3번 그렇죠. 무슨 시적용법? 상경사적용법 그렇죠. 됐습니까? 만약에 너는 뭐 마실 거 차가운 거 원하니 이렇게 하고 싶고 마실 거 차가운 뭔가 마실 거 원하니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차가운 거 뭐 마시고 싶니라고 하고 싶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call? Would you like something to call? 저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to call도 말고. 그냥 보여줘요. 아, something called? 아, 잠깐. Something 맞잖아요? 오케이. 마실 거 차가운 거 원하니?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Would you like something cold to drink?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뭐 따뜻한 거 마시고 싶니? 뜨거운 거 마시고 싶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Would you like something cold to drink?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수업 시간 안 했죠? 했어요. 너 왜 몰라? 오케이. 아 여기에 있으면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래요? 오케이. 빈칸에 이어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Andrew wanted 해놓고 뭐 play soccer, took a yoga class, to enter a university, to traveling to Europe, and the hamburgers for lunch 중에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뭐 내용은 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Andrew는 뭐 하고 싶다, 축구하고 싶다. 2번 들어가고 싶으면 뭐 Andrew는 요가 수업을 듣고 싶다. 김다솔인가? 그러면 앤드루는 뭐?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그쵸? 그래서 앤드루는 또 뭐하고 싶다? 유럽 여행하고 싶다고? 5번은 앤드루는 점심 식사로서 햄버거 먹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그쵸? 근데 뭐 내용은 다 되는데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한 개. 밖에 없고 걔는 몇 번이야? 3번. 3번 밖에 안 되죠. 그쵸? 앤드루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원했다. 라는 얘기죠. 그럼 1번이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Andrew want to play soccer. 2번이 들어가고 싶으면 to take a yoga class. 4번은 to travel to Europe. 5번은 to have hamburgers for lunch. 그렇죠. To have hamburgers. To 뒤에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되니까 has는 have로 바뀌어야 되겠죠. To 네. have hamburgers for lunch. 이런 식으로 to 뒤에 want는 누구처럼? want처럼이죠. 뭐. to do만을 네. 목적으로 가지니까 ing 형태로 Andrew wanted playing soccer 이런 건 안 되고 to play, to take, to enter, to travel, to have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들이 지금 얘만 지금 가능한 형태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to가 없거나 과거형이거나 to가 없고 까진 좋은데 뒤에 동명사가 떡하니 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저 he랑 어울리는 나 이제 뭐 1학기 때만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2학기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애들이 뭐라 그러냐 답은 5번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앤드루는 3인칭 단수잖아요. 이런 어려운 말 막 쓰면서. 3인칭 단수는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돼야죠, 선생님. 웃기고 있네. 됐습니까? 그 과거에 원했고 지금 먹냐? 됐습니까? 런치로서 햄버거를 먹는 것, 먹다를 먹는 것으로 바꿔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오케이. 계속해서 8번 이런 거 맨날 나온다 했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뭐 할 때 맨날 연습했었냐 하면은 뭐 리더스뱅크 2도 나올 때마다 이거 넷 중에 뭐니 했던 거 그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쓰임이라 그래서 쓰임이 곧 역할이죠. 역할. 맞습니까? 역할. 오케이. 그래서 뭐가 있고 뭐가 있다 해서 재료가 있고 역할이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재료 밑에 뭐가 써 뭐를 썼고 역할 밑에 뭐를 썼는지 기억들 나시죠? 1번 보겠습니다. To solve the problem is easy. 뭔 소리 하고 있어? 문제 푸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문제를 저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면 1, 2, 3, 4 중에는 뭐고? 1번. 1번. 명사처럼 쓰인 거고 하는 역할은 주어. 그렇죠. 주어죠. 그리고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렇죠. 그럼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면 It isn't easy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쓰겠죠. 가주어 진주어로 쓰겠죠. 그러니까 역할 재료는 명사고 그렇습니까? 얘 명사로 할 수 있는 건 총 저 it이 할 수 있는 뭐 빼고 뭐 빼고 전치사의 목적어 빼고는 다 합니다. 이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명투 부정사의 명사정법은 전치사의 목적어를 제외한 모든 it 자리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게 명사정법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it이 it is good 주어가 되고요. I like it 목적어 되고요.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보호도 되고요. 있습니까? 하지만 뭐 how about to solve the problem 이런 건 안 되겠고 how about solving the problem 그 문제 해결해 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된다 했죠. 계속해서 2번 his new job is to deliver flowers.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의 새로운 직업은 꽃 배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뭐가 못했다? 것이다 됐으니까 저 재료는 뭐고 명사. 그렇죠. 것이니까 명사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뭐다? 우와. 그렇죠. 명사고 하는 역할은 것, 이 다까지 써야 된다. 썼네. 보호가 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명사가 두 번 나왔고, 한 번은 주어, 한 번은 보호네. 오케이. 계속해서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써놔야 되겠죠. 그냥 눈으로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특히, 왜 이런 걸 써놔야 되냐면 쭉 했는데 답을 모르겠어. 그럼 또 다시 볼 거야? 그러면 시간이 뭐 여러분들 뭐 푸는데 뭐 시간이 뭐 남아 놉니까? 빨리 푸고 시험도 시간 제한이 있는데 집에 가야지. 됐습니까? 3번 It's fun to talk with my grandmother. 어떻답니까? 재밌다. 뭐가 재밌다랍니까? 나의 할머니랑 얘기하는 것. 그렇죠. 할매랑 대화 나누는 것은 재밌다. 이랬죠. 그러면 지금 재료는 뭐가 된 거고? 명사. 그렇죠. 명사가 된 거고 하는 짓은 역할은 그렇죠. 주어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서 주어 역할하고 있죠. 그리고 얘를 보고 가주어라고 하고 진주어 이런 거죠. 뒤에 To talk with my grandma. 할매랑 대화하는 것이 재밌다 이런 거죠. 정확하게는 뭐 진주어라고까지 쓸까요? 결국 1번하고 3번하고 똑같다. 그렇죠? 됐습니까?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죠. 다 주어를 하고 있죠. 그럼 선생님 뭐 낚는 거 아니니까 지금 안 낚을게요. 그렇습니까? 네, 명사. 그러니까 지금 1, 2, 3까지 쭉 풀어봤는데 다 명사야. 근데 둘은 주어고 2번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번이 답이 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럼 4번 봅시다. They hope to play baseball outside. 누가 뭐 했답니까? 그들이 원했답니다. 그렇죠. 바랬다, 희망했다 이 말이죠. 무엇을 밖에서 농구하, 아니 야구하는 것을. 그럼 얘는 뭐가 뭐된 다음에? 것이다. 아 미안. 뭐뭐 하다가 겉된 다음에 명사적 어법이 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이번에 목적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호프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투두만한 목적으로 가지죠. 네. 어? 가만 봤더니 이건 문제가 잘못된 거죠. 이걸 찾으란 게 아니고 뭐를 찾으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재료가 딴 걸 고르란 말이죠. 재료가 딴 걸. 그러니까 이걸 잘못 써놓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원래는 밑줄 친 부분에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딱 보면 어? 주어, 보어, 주어? 였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내 예상으로 2번이 답이 되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주어가 나와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목적어가 또 나왔죠. 명사에 꼽으면 맞는데 목적어가 나왔어. 그러면 2번에 답이 여러 개가 될 수밖에 없잖아. 네. 근데 모두 고르세요 이런 거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명사용법이 아닌 게 있는 모양이죠. 네. 5번 I want some interesting books to read. 내가 뭐합니까? 원하는데 뭘 원하네요. 몇 권의 네. 재미있는 책을 원하죠. 네.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읽을 책. 그렇죠. 읽을 책.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적인. 그렇죠. 얘 형용사적인 용법이죠. 그러니까 얘가 재료가 다르네. 다른 애들은 다 It isn't easy. His new job is his new job is it. 그의 새로운 직업은 그것이야. 뭐 물론 좀 어색하기다. 어색하긴 하죠. His new job is it. 하지만 문법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it으로 벌써 바꿔놨네요. It's fun. 재밌어.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It's fun to talk with my grandmother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s fun?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his new job?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it eas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it home?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 명사정법인데 얘만 books를 꾸며주고 있는 어떤 책? 읽을 책. books의 품사는? 명사고요. 그렇죠? 뒤에 오는 형용사.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이 나머지 4과 다른 얘만 형용사네. 그러니까 빈출 유형 맨날 나와요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한 것은 뭐 이거는 많이 했던 거죠. He grew up to be a vet. 그는 자라서 뭐가 됐다? 수의사가 되었다. 될 것이다. 그녀는 수의사가 될 것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e will be a vet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녀는 수의사가 될 거야. She will be a vet. 그렇죠. 그 다음에 그녀는 수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뻤다는 시제 과거로 하면 She was happy to be a vet. 이거죠, 이거. 감정의 원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인 거. 그 다음에 그녀는 자라서 수의사 되었다, 이거. 그 다음에 그녀는 수의사 되는 것을 뭐 했다? 원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She wanted to be a vet. 이거고. 그 다음에 그녀는 수의사 되는 것을 뭐 했다? 노력했다는 She tried to be a vet. 어, 선생님 수의사 되기 위하여라고 써있는데 왜 수의사 되는 것을 노력했다 그럽니까? try는 누구처럼? try처럼 뭐랑 뭐를 모두 다 doing 모두를 무엇으로서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목적으로서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질 수 있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try 뒤에 오는 투두를 여러분들이 무슨 조용법으로 해석만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try 뒤에 오는 투두를 이거 왜 노력했다네 라고 뭐뭐 하기 위하여네 니까 이걸 무슨 조용법으로 착각하는 놈들 있다?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해석은 이렇지만 무슨 조용법이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she try이기 때문에 무엇을 노력했니? To be a vet, 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여러분 투부정사 용법을 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 해석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되면 명사적이지 무조건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좀 더 가면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달걀을 요리할 방법이 많이 있답니다. 그렇죠? 뭐가 많다고? 방법이 많대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그렇죠. 달걀을 요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거 투부정사에 무슨 형용법 써먹으란 말이야? 그렇죠. 형용사 형용법이죠. 그러면 방법들이 많이 있다. 이거 뭐가 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죠. 내 방에 뭐 있어. 내 방에 침대 있어. 내 방에 뭐 있어. 운동장에 뭐 있으니까
이거 뭐로 시작한다? There are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까 There are many ways.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ways는 ways인데 뭐 하기 위한 to cook an egg 그러니까 그래서 to cook an egg가 ways라는 뭐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형용법이다? 형용사형법이다. Ways to cook eggs. 됐습니까? 뭐 물고기 잡다. Catfish 하면 되겠죠. 물고기 잡다. Catfish. 그러면 물고기 잡을 방법도 많죠. 그렇죠. 그 물고기 방법 잡을 방법이 많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There are many ways to catch fish. 그러니까 여기에 패턴처럼 써먹을 수 있는 거야. There are many ways to 동사원형에서 뭐뭐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어를 배우다. Learn English. 그럼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고 싶으면 There are many ways to learn Englis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ays to는 너무 뻔해요. 저 ways to는 거의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time to도 뻔하고요. 뭐뭐 할 시간, 뭐뭐 할 방법. 어떤 시간, 어떤 방법, 어떤 시.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도록 바르게 바꾸신 것은 He set his alarm to get up early. 그래서 그가 뭐 했답니까? 그 세팅해놨죠. 뭐를 세팅했습니까? 그의 알람을. 알람 시계를. To get up early의 뜻은 그럼 당연히 뭐겠어?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저 set his alarm clock 했던 뭐? 의도. 의도죠. 왜 그랬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왜 그랬어? set의 3단 변신? set. 그렇다면 이 set은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라 해야 돼? 두 번째. 왜? 첫 번째 녀석이라면 S가 붙어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는 3인칭 단수라고 동사에 S 써주는 규칙 없죠. 그러니까 네. 얘는 몇 번째 셋이다? 두 번째 셋. 그가 알람 시계를 맞춰 두었습니다. To get up early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 답은 4번이죠. 네. 그쵸? 안 보이는 답 하나 더 쓰려면 He set his alarm clock in or 대신에 외쳤소? As to get up early. 그러면 to get up early란 대답 듣고 싶어. 규현아 뭐라고 물으면 되겠니? why did he set his alarm clock? set의 3단면 set이니까 did가 빠져나가면 올형도 set이잖아요. 그래서 why did he set his alarm clock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다음번에 그냥 놔둘게. why did he set his alarm clock? to get up early 하기 위하여. 그니까 그래서 부사적용법이고 그다음에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하여고 이 경우에만 in order to 그러니까 지금 방금 했던 11번 문제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했다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에만 to도 앞에 in order나 또는 so에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걸 문제를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 문제의 다른 유형은 긴 글에 긴 글 속에 있는 to do 몇 개에다 밑줄을 꺼놓고 1, 2, 3, 4, 5를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1, 2, 3, 4, 5 중에 in, or나 so, add를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뭐 또 의학입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죠? 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 늦은 밤에 밤에 걸어다니는 것은? 어떻다? 위험하다. 오케이. 늦은 밤에 집에 걸어가는 것 안만 길어봤자? 네. 그렇죠. 그것은 위험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얘는 탈락이네. 됐습니까? To walk home late at night is dangerous. 그러니까 to walking이 아니고 만약에 to walk home late at night is dangerous 면 얘가 답이 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럼 그게 답이 안 되니까 답은 is dangerous to walk home late at night 이게 답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가주어 진주 오면 당연히 재료가 뭐였으니까 그렇죠. 집에 늦게 걸어가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alk home late at night 이건 여기 시작은 뭐였어 이거? 그렇죠. 집에 밤늦게 걸어가라 이랬죠. 이건 명령문이죠. 이건 명령문.
그리고 갑자기 위험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저 to walk 였거나 또는 walking home late at night is dangerous. to를 없애거나 또는 walking을 walk 였으면 답이 될 수 있었는데 안 되고요. 3번은 그러면 왜 답이 안 되냐면 얘는 that은 너무 길어서 뭐로 안 써? 가주어 안 쓰죠. 됐습니까? 가주어는 it이 가주어 that 이름 없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4번은 to가 없죠. to 또는 walking의 형태가 to walk 또는 walking의 형태가 되는데 뭐 위험하다 집에 걸어가라 갑자기 동사가 갑툭 튀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to 부정사의 쓰임이 같은 것끼리 뭔가 재료를 쭉 찾아봐라 명형부 해보라 1, 2, 3, 4 뭐 5, 6까지 사실은 했었죠. My plan is to go hiking tomorrow. 내 계획은 내일 하이킹 하러 가 것이다. 그래서 것이 일단 것이다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쓰면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 이제 자동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하는 역할은 뭐다? 뭐다라는 것까지 써두면 좋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give me some bread to eat. 나한테 뭘 달랍니까? 빵. 빵은 빵인데 어떤 빵? 먹을 빵. 먹을 빵. 달래줘. 그럼 얘가 하는 짓은 무슨 제용법? 형용사 제용법. 그렇죠. 어떤 시조 용법이죠? 어떤 빵 달라고 먹을 빵. 형용사 제용법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인 bread, 빵을 꾸며주고 있죠. 네. 오케이. 먹을 빵, bread to eat. 읽을 책, book to read. 뭐 이런 것들.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내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습니까? 뭔가를 갖고 있죠? 네.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너에게 말할. 그렇죠. 난 너에게 말할 뭔가를 갖고 있다. 또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 용법이죠. 그럼 BC인 거 일단 답이죠. 네. BC 있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14번 풀로 가면 되죠? 밑에도 봐야 돼요. 그렇죠. 쓰임 몰라요. 됐습니까? Jeff was happy to win first prize. 제프가 어땠답니까? 행복했다. 왜 행복했답니까? First prize를 win 해서. 그렇죠. 이 대상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뭐뭐 해서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Why에 대한 대답인데,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으니까, 이는 뭐다?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무슨 용법? 부사용법. 그래서 why was Jeff happ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프가 왜 행복했니? to win first prize 해서 우승을 하게 되어서. 그러면 A하고 D는 같은 편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A는 명사였고 D는 부사였죠. 그 다음에 my grandmother lived to be 90. 우리 할매가 저 몇 살까지 사셨다? 90살 될 때까지 사셨다.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다? 결과적 용법이고 결과적 용법은 크게 명형부 중에서 무슨 용법? 부사용법이죠. 그러니까 굳이 보면은 D하고 E도 될 수가 있었는데 D하고 E는 없죠. 됐습니까? 둘 다 부사. 그러니까 뭐 또 졸리죠. 그렇죠. 다 아는 얘기 자꾸 하니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이제 it을 몇 가지 배웠으니까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씩 이렇게 가르쳐줬나요? 세 가지만 일단 가르쳐줬고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질문 좀 뭐 이것도 이거 I like it.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명칭은 정식 명칭은 인식대명사 이게 제일 먼저 배웠어. 그 다음에 뭐 it's cold 이렇게 배웠죠? 춥다 2인칭 주어 해석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it's good to 뭐 walk to school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그쵸? 좋다. 그쵸? 뭐 하는 것이 학교까지 걸어 다니는 것은 좋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라 그랬고 아직 안 나온 게 감옥적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냥 가주까지 말아주실래 지금 감옥적어 중3에 나오니까 아, 중2 때 나오던가 니들 책은 바뀌어서 오케이 자 아, 중3 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it을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It's interesting to speak Russian. 그래서 어떻답니까? 러시아어 하는 것은 그렇죠. 재밌다. 러시아어 하는 것은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둘래?
이세 쓰임 쓰임으로 얘기했으니까 얘는 가주어네. 네. 그 다음에 it's warm and pleasant in spring. 어떻고 어떻합니까? 따뜻하고 상쾌하대죠. 기분이 좋대죠.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죠. 언제? 봄에. 봄 날씨가 warm and pleasant하다. 오케이. 그럼 여기다 it 뭐 뭐라고 쓸까? 비인칭 주어죠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가주어 it하고 비인칭 주어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공통점. 뜻이 없다. 그렇죠.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 뜻이 없다. 하지만 차이점은 얘는 진짜 주어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 1번 14의 1번을 해석할 때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한국어 입장에서는 자연스럽죠. 네. 러시아 말하는 것은 재밌다. 초이 감기? 네. 오케이. 얼굴에 감기라고 써있네. 좀 심한 감인데 힘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플레전트의 뜻은 어떤? 기분 좋게 하는. 됐습니까? 기분 좋게 하는. 이거의 동사형 여러분들 배웠죠? 동사형. 기분 좋게 하다 배웠죠? Please. 네? Please. 이게 동사형. 기분 좋게 하다. 기쁘게 하다. 그 다음에 명사형도 배웠죠? Pleasure. 드디어 똑바로 얘기하네. 이게 기쁨이라 했죠, 기쁨. 그럼 pleasant는 무슨 시? 형용사, warm이랑 같은 급이잖아요, warm. 됐습니까? 기쁘게 한다, 기분 좋게 해준다, 봄에는. 요새 뭐 미세먼지 때문에 뭐, 그렇지도 않은데, 그치? 오케이. 그니까 지금 1번하고 2번이 벌써 달랐습니다. 그러면 1, 2,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오케이. 3번. It's lonely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어떻합니까? 외롭다. 뭐가 외로운데? 외국 국가에서 사는 것은, 외국에서 사는 것은, 됐습니까? 외국에서 사는 것은 외로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어? 가주어고 진주어가 to live in a foreign country죠. 네. 자, 좀 이따가 in a foreign country를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게 뭔지 뭘지 얘기해 주세요. 그럼 한 단어 되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Okay, it's lonely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외국에서 사는 것은 외롭다. Okay, 그 다음에 it's difficult to keep a diary in English. 어떻대요? 어렵대요. 어렵답니다. 뭐가 어렵답니까? 영어로 다이어리 쓰는. 그렇죠. 영어로 일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쓰는 것은, 영어로 일기 쓰는 것은 어렵다. 어렵다. 그럼 it은 당연히 뭐 하는데요? 가주어. 또 가주어죠. 그렇죠. 2번. 2번으로 자꾸 몰려가고 있죠, 답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t's necessary to wear warm clothes in winter. 그래서 necessary 뜻이 뭘 것 같아요? 추워지 좋다. 좋다일 것 같다. 또 좋은 일 것 같다. 또 it's necessary to wear warm clothes in winter. 딱 뜻이 뭐죠? 딱 맞는이다. 딱 맞는이다. 자, 뭐 하는 거? 따뜻한 옷 입는 거죠. 언제? 겨울에 따뜻한 옷 입는 것은 necessary 하다라고 얘기했는데 necessary 뜻은 뭐 딱 맞는 나왔고 또 겨울 저의 따뜻한 옷 입는 것은 무슨 뜻일 것 같아? 따뜻하다. 또 좋은 책. 겨울에 저 결정장애 빨리 결정해 보시고요. 그다음 또 뭘 것 같아? 조절. 아, 아예 결정 아니, 안 하시는 분. 결정은 안. 그렇죠, 못하겠다. 여러분들이 내가 늘 얘기했잖아. 영어 시험 앞으로 치게 될 시험들 모르는 단어 분명히 중학교 이위 중학교 위에부터 시험 고등부 시험부터 항상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요. 추측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뭘 것 같아? necessary 뜻이 현명하다. 또 올바른? 올바르다.
오케이. 그래서 뭐 다들 뭐 잘했습니다.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런 논방 없었는데. 그렇습니까? necessary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필수적인 꼭 해야 하는 It's necessary. 꼭 해야 합니다. To wear warm clothes in winter. 겨울에 따뜻한 옷 입는 것은 안 하면 안 돼요. 얼어 죽어요. 맞아요. 됐습니까? 네. 너 따뜻한 옷 안 입고 고타츠 밑에 들어가 있을 거라며. 맞아요. 아니, 따뜻한 옷 입고 고타츠 밑에 들어가 있어. 아, 그렇군요. 오케이. 네. 귤과 함께. 오케이. 뺏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답은 뭐 얘도 결국 가주어였고요. 그러면 비인칭 주어 2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뭐 그러지 해도 왜? 5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흥미로운 책 읽은 것을 좋아한다. 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I want to read some interesting books. 그럴 때는 너무 그러니까 단어가 늘어 있는 대로 해석한다고 해서 문법이 되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런 뜻이 같은 뜻이야. 네 말하고 나는 흥미로운 책을 읽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나 나는 읽을 만한 재미있는 책들을 원한다는 얘기나 다른 책 한 번씩 똑같아. 근데 여기서 묻고 싶은 묻고 있는 건 문법적인 거. 알겠습니까? 어, 얘는 왜? 어, 이걸, 이 해석을 잘못 해석했어. 어, 너도 또, 너 흥미로운 책 읽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겠냐? 네. 그렇구나. 그러고 싶으면, I want to read some interesting books 해야 된다고요. 네. 똑같은 얘기 할게. 단어를 늘어놓는 거 그냥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얘는 왜? 얘는, 끝 해석을 잘못 했어. 네? 뭐를? 그니까, 이 책을, 이 시와 뒤의 해석을 내가 왜 했지? 어플 만들어줘. 아 오케이. 아픈 기억. 아 이거를 항해사라 생각하고 그 뭐가 있어? 이 형사는 왜 필요해? 네? 해피 형사. 아니 이걸 이게 쓰임이 부사가 돼야 되니까 아 이게 쓰임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니까 그래서 안 되겠어. 오케이. 소희는 왜? Why? 야 그러면 알고 있는 틀리겠냐? 너 뭘 몰랐고 뭘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 이런 거 있냐? 예? 똥강아지야. 안 했어요. 어. 없었는 거 같은데? 어. 왜? 이거요? 제가 대본 아이도 다 이제 보니까 주어 목적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서 하나 찍었는데. 찍었는데? 찍었다. 같이 안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15번. 오케이. 또 나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2의 쓰임이 나머지 내 거 다른 것은. 에? 이게 고난도라고? 4번이죠, 뭐. 됐습니까? 제가 수업하면서 예로 들었던 거죠, 이거. 오케이. Mary love. Mary가 뭐 한다? 사랑한다. 엄청 좋아한대죠. 무엇을? 춤추는 것을. 그래서 일단 2 뒤에 2가 왔기 때문에 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 2, 3, 4 중에 1번이고 하는 일은 love의 무슨 어다? 목적어. 앞만 길어봤자 it이고 Mary loves it 할 수 있는 거죠. 명사형법이고 love 뒤에 왔으니까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목적어라고 쓴 겁니다. 개똥같이 써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네. I am planning to study Spanish. 나는 뭐 하는 중이다. 계획하는 중이다. 무엇을 스페인어 공부하는 것을. 그래서 2 뒤에 2가 왔으니까 또 2 부정사고 뭐 하는 것이고 플랜의 무슨 어다 목적어도 또 러브는 누구처럼 러브는 like처럼 플랜은 누구처럼 enjoy. 아 그렇군요. 어? 아니 그럼 want. 네. 그렇대요. 플랜은 원트 종족이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his hobby is to listen to music. 그의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 to 뒤에 동사 왔으니까 또 to 부정사고. 그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 이번엔 것이 것이다 했으니까 이번엔 뭐다? 뭐다. 이거 3번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we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s. 우리는 가지 않는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아이고 얘는 아예 뭐조차 아니야. To 부정사조차도 아니죠. 이 to를 보고 뭐라 그래? 전치사 to. 전치사 to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취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rian decided to go to 제주도 next month. Brian이 뭐 했다? 결정했다. 무엇을 결정했다? 제주도 to go to 제주도 하는 것을. when? 언제? 다음. next?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제주도 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얘는 to 뒤에 to가 왔으니까 to 전치사 to야? to 부정사 to야? to 부정사. to 부정사 to고. 그 다음에 decided에 무슨으로 사용된? 목적으로 사용된. 무슨 용법? 명사자용법. 뭐뭐 하는 것을 결정했다.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go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15번 틀린 사람도 있어요? 설마? 네, 제가 틀렸어요. 네. 아쉬워. 오케이. 그 다음에. 틀린 수도 있죠. 뭐, 틀린 수도 있죠. 네. Okay, I need, 이런 문제 유형 푸는 방법은, 뭐,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우리말로 잘 생각해내야 되겠죠. 일단 첫 단계는, 첫 단추는. 네. 그럼 I need가 있고, 빈칸이 있고, with my family. 나는 뭐, 가족과 함께 해놓고, 무언가, 여기에는 뭐, 안만 길어봤자 뭐, 그것을 필요로 한다겠죠. 그렇죠. 난 가족과 함께, 근데 가족과 함께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만 좀 좋겠네. 그렇죠? 됐습니까? 예, 이거 뭐 I need 있고 to 있고 for 있고 do 있고 something 있으면 내가 필요로 하는데. 그럼 여기에 뭐 일단 to 있고 재미 있고. 재미 또는 재미있는 이죠. fun은 재미도 되고 fun의 뜻입니다. 재미도 되고 재미있는도 되고. 그 다음에 do는 하다죠. 뭐 do는 하다고 something은 어떤 것. 그럼 이거 쪼물딱 해서 우리말로 하면 뭔 소리야? 나는 필요로 한다.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재미있는 어떤 것이 필요. 난 가족과 함께 할 재미있는 뭔가가 필요해. 말인 거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재미있는 어떤 것? Something fun. 그렇죠. Something fun이죠. Fun something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네. 그렇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은 뒤로 가야 된다. Something fun인데 뭐 하기 위한? 하기 위한.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그래서 something fun도 something 뒤에서 앞으로 꾸미고 to do도 뒤에서 앞으로 something fun to do. 할 만한 재밌는 것 something fun to do.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까지 이렇게 작문하란 말이죠. I need something. 난 뭔가 필요해. 어떤 뭔가 fun 재밌는 뭔가 또 어떤 뭔가 to do 하기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To do 이것도 답이 될 수도 있겠다. I need to do something fun with my family. 이것도 답으로 삼겠습니다. I need to do something fu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엔 하지만 답에서 여기에 to do 아까 전에 I need something fun to do 이때 형용사용법이지만 이번엔 무슨 용법이다? 니드의 목적어죠. 니드는 누구처럼? 니드는 want처럼 to do만을 목적으로 하죠. 됐습니까? I need to do something fun with my family. 되고 I need something fun to do with my family. 뭐 해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걸 넣으면 나는 재밌는 뭔가를 하는 것을 필요하다 가족과 함께고요. 얘를 넣으면 나는 필요한데 할 만한 재미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가족과 함께. 둘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답으로 해서 뭐, 맞게 고쳐지는 사람도 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미주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이것도 투두 투두에 다 해놓고 또 이거 묻고 있어. 계속 묻고 있죠. 제가 리더스 뱅크 할 때마다 투두 나올 때마다 1, 2, 3, 4 했던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그렇게 시켜 새기는 거예요. 아하. 됐습니까? 아하. Take 8 fast food to save time. 누가 뭐 했답니까? 우리는 먹었다. 데이가 먹었겠죠. What? 패스트푸드를. Why? To save time. 시간을 아끼기. 그렇죠. 그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를 나타내는? 의도. 의도를. 패스트푸드를 먹었던 의도죠. 뭐 하려고? 시간 아끼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려고. 또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되는. 그럼 이 경우에만 여기에 in order to save time, so add to save time 할 수 있는 무슨 용법이다? Why did they eat fast food죠? 왜 애들 fast food 먹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거 고르라는 얘기죠. Okay. He lived to be 80. 그는 저 살아서 몇 살 될 때까지, 80살 될 때까지 했다. 이거 무슨 용법이고, 너무나도 뻔한 결과적 용법이고, 뭐다? 부사다. 그 다음에, Alan sat on the sofa to watch TV. 누가 뭐 했대요? 앉았다. 뭐 어디 앉았답니까? 소파 위에. 소파에 앉았다네요? 뭐 하려고? TV 보려고. 그렇죠. TV 보려고 소파 위에 앉았다. TV, 저 소파에 앉았던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부사용법. In order to watch TV.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id Ellen sit on the sofa?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앉아 있었니? TV 보기 위해서. 소파에 앉았던 의도가,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Then she was pleased. 그녀가 뭐 했다? 기뻐했다. Please가 기쁘게 하던데 이거 입장 바뀐 어떠시죠? 네. 기쁘게 하는 걸 당하면 기뻐요. 기뻐하는 거죠 뭐. 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기뻤다. To arrive in time. 뭐 해서? 시간 안에 도착해.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해서 라는 뜻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이고 얘는 뭐다? 감 원인이죠. 그녀는 기쁜 감정 상태가 되었습니다. Why? 왜요? To arrive in time 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의도를 나타내는 것과 감정의 원을 나타내는 경우가 전부 다 why에 대한 대답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습니까? 차이점은 뭐뭐 하려는 의도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고 뭐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감정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런 차이점이 있죠. 해석도 뭐뭐 하기 위하여고 뭐뭐 해서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Kate grew up to be a famous cook. 너무나 뻔한 Kate는 자라서 유명한 요리사가 되었다라는 결과적 용법이죠. I was shocked. 내가 뭐 했답니까? 충격을 받았다. To hear about the accident. 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Accident 사고죠? 네. 맞습니다. Hear about. 뭐뭐에 대해서 듣다죠. 내가 그 사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나는 충격을 받았어. 그럼 5번하고 똑같은 거 몇 번? 아, 3번. 그렇죠. 얘하고 똑같죠. 그러면 어떤 게 to do 앞에 저 3번에는 pleased가 있고 5번에는 shocked가 있고 pleased하고 shocked의 공통점은 형용사다. 형용사고 뭘 나타내는 형용사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무슨 용법이고 뭐뭐 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 들어서 부사적이고 y에 대한 부사적이라는 얘기는 y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또 뭐다? 감 원이다.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충격받은 원인이 뭐냐? To hear about the accident 하게 되어서. Okay. We were sad.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가 됐답니까? 슬픈 감정 상태가 뭐 해서? To hear the story. 그 이야기를 들어서. 또 뭐 감정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동희야, 뭐라고 하면 될까? Why were you sad? Why were you sad? 너희들은 왜 슬퍼했었니? You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되죠? 네. Why were you sad? 니들 왜 슬퍼했니? To hear the story. 그 이야기를 들어서. 감정의 원인이고, why에 대한 대답이고, 뭐, 부사용법이고, why에 대한, 뭐, 다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In order to로 바꿔 쓸 수 없는 거. 다음 중 뭐를 나타내는 to 부정사가 아닌 거? 의도. 의도가 아닌 것을 어떤 행동을 뭐뭐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
됐습니까? Amy ran to catch the school bus. 누가 뭐 했대요? 달렸다. Amy가 달렸다. Okay. To catch the school bus 하기 위하여. 그렇죠. 스쿨버스를 잡아타기 위하여. 의도도 의도. Okay. 그래서 뛰어갔던 의도가 뭐냐? To catch the school bus 하기 위해서 뭐고요? He jogged every day to lose weight. 그가 뭐 했답니까? 매일매일 조깅 했대죠. 그쵸? Jogged every day 했대죠. 조그가 조깅하다예요. 그니까 그는 매일매일 조깅했습니다. To lose weight. 살 빼기 위해. 그렇죠. 또 매일매일 조깅을 했던 의도죠. 이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 빼기 위해서 매일 조깅했어요. 그 다음에 I took off the glove to wash my hands. 누가 뭐 했대요? 장갑을 벗었대요. 내가 장갑을 벗었대요. To wash my hands. 내 손에 씻기 위하여. 그렇죠. 그 장갑을 벗은 의도. 의도죠. 그러니까 To wash my hands 하기 위하여 나는 그 장갑을 벗었습니다. 뭐 take off 하면 알죠? 네. 그렇죠. 네. The gloves를 여기 넣어도 됩니까? To took the gloves off 됩니까? 네. 그렇죠. 되죠. 네. 그렇죠. The gloves 안만 길어봤자. 템인데 템일 때는 I took them off 밖에 안 된다는 거 이어동사 할 때 했었던 거죠. 네. I took them off. 나 그걸 벗었어. To wash my hands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We were surprised to see the big spider. 우리가 뭐 했답니까? 놀랐대요. 놀랐대죠? To see the big spider. 큰 거미를 봐서. 오케이. 그래서 큰 거미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요. 안 속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를 나타내는? 감정의 원인. 그러니까 뭐인 건 똑같은데 why인 건 똑같아. 하지만 얘가 답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to도 앞에는 in order나 또는 so as로 바꿔줄 수가 없다 했습니다. She stopped the car to answer her phone. 그녀가 뭐 했답니까? 멈췄대요. 그렇죠. 뭐를 멈췄답니까? 그 차를. 차를 멈췄다.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잠깐 갓길에 세워서 멈췄다. Where to answer her phone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제의 전화를 받기 위하여 가던 차를 멈췄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차를 멈췄던 의도를 나타내는 why에 대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y did she stop the car? 그렇죠. Why did she stop the car? 차를 왜 멈췄니? To answer her phone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1, 2, 3, 4, 5 정리하자면 전부 다 부사적 부분 맞는데 나머지 애들은 뭐뭐 하려고 버스 타려고 뛰었다, 살 빼려고 매일 조깅한다, 손 씻으려고 장갑 벗었다, 그 다음에 전화 받기 위해서 차를 멈췄다죠. 전부 다 뭐뭐 네. 하려고. 그렇죠. 어떤 다음의 행동,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뭔가를 했다라는 이런 구조죠. 하지만 얘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니? 커다란 거미를 봐서. 맞습니까? 예, 아파트에 뭐 커다란 거미도 좀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용한 거. 저번에 돈벌레 봤어요. 또!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이제 어떤 약간 이제 속물을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얘야 집값 떨어진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상 오른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잘못된 거는 바르게 고치면서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A 동의 어떻게 고치면 될까? 뭐 틀려 맞으면 바르게 그대로 읽고요. 틀린 거면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It is to eat nothing. It is to eat nothing. 오케이. 뭐 모르겠습니까? 맞은 겁니까? 맞는 문장? 그럼 개수가 안 맞아 들어갑니까? 어, 네. 맞아요. 뭐 틀릴 때가 있어요. 뭐 어떡할까요? 좀 이따 다시 해달라고. 좀 이따 다시 해달라고? 좀 이따 다시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B. She needs practice the violin. 규현.
너도 시간을 줘야 돼? 왜 오늘? K, D, 초이, 아, C, 초이. Why is the test like? Exam. 틀린 데가 없다? K, 계속해서 다솔, D. My little brother likes to play with a ball. 틀린 데가 없다? 없다. K, 다빈. I went to the library to borrow some books. Okay, I went to the library to borrow some books. 4를 2로 고쳐야 된다?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다시 초이 F. Is it easy to work in the house? 틀린 데가 없다? 네. 그럼 다시 왔어. 아, 선생님 저 댓글 못 찾고 B를 찾았어요. B를 찾았다? 네. 바보입니다. 이 B는 주현이한테 안고 해. 모르겠지. 주현아, 이 B 얘한테 줘도 돼? 안 된대요. 네가 A 할래?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 안 된대요. 지금 전해달라고 했어. 이런 문제가 좀 짜증나죠.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뭐 틀린 것 같은데. 아, 맞나? 아니, 틀렸는데. 왜 틀린지. 아닌 것 같지.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틀린 건 확실한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서로 바꿔서 해보자. 규현이 A를 어떻게 할까? 맞아, 그런 것 같아. There is to nothing. 다시 독이 아, 정말 화끈이 너무 아파. 뭐또 뭐지? 다빈이 알 것 같아? 네. 어, 다빈이 네. 생각은? 제 생각이요? 어. There's nothing to eat. There's nothing to eat로 고쳐야 될 것 같다? 뭐또 다른 의견 역시 있는 거야? 전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다? 네가 A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 먹을 게 없다 이거 있죠. 먹을 게 없다. 그렇죠. 그럼 아무 것도 없다. 어떤 아무 것도 없다. 먹을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아무 것도 없어요. There's nothing. Nothing is nothing인데 뭐 하기 위한 to eat. 먹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There's nothing to eat. Nothing to eat. 먹을 게 없어. 읽을 거 하나도 없어. 아, 읽을 게 하나도 없어. 네? 읽을 게 하나도 없어. There is nothing to read. 그렇죠. 뭐 벌툰 가가지고. 그렇죠. There's nothing to read. 뭐? 아. 그러면 가지고 놀 게 없다는 뭘까? 놀거리가 없네는 뭘까? There's nothing to play. 하면 다 틀리는 거죠. There's nothing to play with. 이렇게 하죠. 이거 무슨 조용법이에요? 그렇죠. 형용사 용법이죠. 형용사 용법은 살아있네. 됐습니까? Play toys야. Play with toys야. Play with toys. 그렇죠.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전사가 필요한 거죠. 네. 어? 오케이. 그러면 놀 친구 없네. 볼까? 놀 친구 없네. There's nothing to play with friends. There is no friend, there are no friends to play with 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네. 얍사 받아, 그치지. 그러면 B는 찾았어, 유연아? 이게 뭐야? 그녀가 필요로 한다지. 어? 그걸 놓고 practice the violin, 바이올린 연습하다잖아, 지금. 그건 그녀가 필요로 한다, 바이올린 연습하다를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야? 바이올린 연습하다를 뭐로 바꿔주면 돼?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다? 프랙티스의 형태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프랙티스가 to practice 아니면 practicing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need는 누구처럼? Need doing이야, need to do야.
좀 이걸 아직도 못 해, 안 해오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Practice는 누구처럼? 어? Practice는 누구처럼? 누구처럼? Enjoy. Enjoy처럼. 그러니까 Practice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Practice를 Practicing.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미미.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내가 이런지 다 말라 그랬죠. 네. Practice를 뭐 practice 할까 뭐 enjoy처럼 어쩌고 ing 아 그럼 practice가 아니고 practicing 해야 되겠구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고.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고? need. need의 눈치를 봐야. need는 누구처럼? want처럼. 그래서 여기 뭐 to practice the violin she need. 그리고 이 얘기도 했어. 뭔 얘기도 했냐? 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으로 뭐도 있지만 must도 있고 have to도 있지만 need to도 똑같이 이거 셋이 똑같은 뜻이다. 얘 전부 다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go, need to go, have to go 전부 다 가야만 한다는 의무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전부 다 해야만 한다. 똑똑하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뭐 동그라미 친 게 C하고 D하고 F고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고쳐도 되고요. 그래요? 됐습니까? I went to the library to borrow some books. 내가 갔다 도서관에 왜 책을 빌리기 위하여.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for를 놔두고 싶으면 for. 오케이. 그래서 책 몇 권 빌리는 것을 는 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발렌타인데이 되면 이제 초콜릿 포장지에다가 뭐라고 써? For you 이렇게 써서 주잖아. 맞습니까? 너를 위해. 맞습니까? 내가 먹든지 말든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자. 아. 6번은 왜? 네가 원운이 되게 약해. 솔직히 그럴 거면 나는 진짜. 야, 나 작년에 진짜 빼빼를. 어순이 왜 약한지 아는데 많이 소리해서 안 읽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케이. 난리 났네. 계속 해. 졸아서 틀렸어. 뭐? 졸아서 틀렸어. 졸아서 틀렸다고? 아니 지금 보니까 시험 치다가 졸았어? 뭐, 아니 막 이거 왜 틀렸는지 몰라. 얘는 왜? 이거요? 맞아 선생님 왔다 했는데. 얘는 왜? 얘는 속았어. 뭘 속았지? 누가 나한테 속았어. 뭐야? Something cold to drink. 차가운 마실 거. Something fun to do. 할 만한 재미있는 거. 격지. 됐습니까? 얘는. 확인 안 해놨다. 얘는 왜? 대답은 싫다. 여기서 공간 살아요. 방구를 살아요. 여기서. 여기. 이 공간 속에서?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네. 혹시 애들 뭐, 우리 선생님 막 똥 쌌다, 막 이러면서. 죽는다. 똥 안 쌌어. 그리고 사람들 좋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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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좋아한데
한대하지. 저희가 그렇게 이제. 그쵸, 나는 솔직히 불나면 바꾸고 뛰쳐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해. 멋있어. 별로 안 좋죠. 그냥 나 발목 부러지. 무슨 얘기야? 너무 넘어갔다. 제가 뭐 타나봐요. 저희 무서웠겠어요. 아, 여기 빼고 옆에 뭐 아줌마한테 처음 봐. 오징어? 뭐가 안 나요? 노가리 탄 냄새. 어쩐지. 노가리 탄다고요? 노가리 탄 냄새. 자, 서술형 문제입니다. 오케이. 아, 배워. 네? 다음, 월별 계획표를 보고 보기처럼 조건에 맞게 문장을 써라. 뭐,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1월, 2월, 3월, 4월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1월 계획은 go skiing, 스키 타러 가기죠? January. 네. 그 다음, February. 2월 계획은 read many books, 책 많이 읽는 거. 3월 계획, March는 go to library after school, 방과 후에 도서관 가기. April, 4월은 learn to swim, 수영 배우기죠. 네. 오케이. 그래서 January에 계획을 쓰라 했습니다. 네. 근데 조건은 동사 decide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거 decide를 쓰라는 말은 결정하다니까, 그러면 언제, 1월 달에 나는 뭐뭐 하는 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이 말 하는 말이죠. 그러면 뭐 1월 달 계획이니까, 그쵸? 했더니, 여기 이 조건 되니까, I decide, 내가 결정했다. To go skiing, 스키 타러 가는 것을 언제? In January. 맞습니까? 1월 달에. 오케이, decide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투두만 좋아하니까 이렇게 투고 스킹 한 거죠? 네. 그럼 2월 달에는 책 많이 읽었는데 이번엔 플랜을 쓰고 진행형 시제를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아이 플래닝이 왜 이렇게 많아? 어? 플래닝? 아이 플래닝이 왜 이렇게 많아? I am 플래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난 계획 중이다. I am planning. I 플래닝이 어떻게 진행형 시제가 되나? 이게 어떤 시밖에 안 계획 중이란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넣어야지 어떻다가 되고 계획 중이다가 되죠. 플랜은 누구처럼? 원트처럼이니까 그러면 책 많이 읽다를 책 많이 읽는 것 넣고 싶으면 reading이야, to read야. I am planning to read many books. 언제? In February. 됐습니까? 나는 in February, I am planning 계획하고 있는 중이야. To read many books, 책 많이 읽는 것을 언제? In February, 2월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4월 계획을 쓰라 그랬죠. 이번에는 want를 쓰라 그랬어. 그러면 나는 원한다. 4월에 뭐 하는 것을? 수영 배우는 것을. 그럼 저는 원합니다. I want. Want는 want처럼이니까 to learn to swim. 언제? In April. Okay. Learn은 누구처럼? 나는 want처럼. 그렇죠. To도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I want to learn to swim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I want to learn to swim. 난 수영하는 것 배우기를 원한다. 네. 4월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강화 봤더니 전부 언제 있을 일을 얘기했지. 그쵸. 이게 저 투두만 좋아한 동사들의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주로 will의 일을 얘기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을 주어로 하니까 이거는 뭐 it is hard to answer all the questions죠.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다. 명사적이고요. 주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무지하게 틀렸더군요. 아니 저 진짜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I went to the, 일단 두 문장인데,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접종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금 부사용법의 의도 이런 건 다 배웠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두 문장을 한 문장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 I went to the post office. 내가 어디 갔냐 하면, 우체국에 갔죠. I wanted to send a package. 나는 소포 보내는 것을 원했다. 그럼 나는 뭐 하기 위하여 어디 갔다고 그러면 되겠네. 네. 그래서 그럼 나는 갔어요. I went. Where? To the post office. To the post office.
Why? To send a package. To send a package 하기 위하여 where 어디로 to the post office로 뭐 했다 went 했다 갔다 그냥 갔어요 to the post office로 우체국으로 왜 갔는데 to send 그러니까 뭐예요 의도 의도는 뭐예요 바램이죠 바램 그렇죠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 바라는 게 곧 원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뭐 하고 싶어가지고, 소포 보내고 싶어가지고, 어디 갔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어디 간 거잖아요. 네. 됐습니까? 이 문제,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건 하잖아. 뭐야, 수행평가. 네. 됐습니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고요. My grandfather lived to be 101 years old. 할머니라고 쓴 사람이 있더군요, 답을. 그렇죠?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맞습니까? 뭐 어떻게 좀 때려달라는 얘기인가, 정신 좀 차리게? 어? 헤이, 나의 할아버지께서 사셔서 몇 살 되셨다? 101살이 되셨다. 됐습니까? 헤이. 자, 누구는? 그는 무엇을 그것을 뭐 했다 필요로 했었다 시제가 뭔 것 같아요? 과거 그렇죠 그럼 그가 필요로 했는데 이거 진짜 많이 나오지 않나 이거 something 가지고 이거 마시기 위한 것 또 어떤 것 따뜻한 것 따뜻한 것도 것을 꾸미고 마시기 위한도 것을 꾸미네요 그렇지 이제 할 때 됐지 그렇지 그럼 그가 필요로 했습니다. He needed. He did what? Something warm.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Warm한 something. 또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To drink. 그럼 또 to drink 앞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warm도 something을 꾸미고 to drink도 something. He needed something warm to drink. 마실 따뜻한 것 something warm to drink. 오케이 okay, 그러면 그거를 이제 네 말대로 하면 he needed to drink something warm 하면 그는 뭐 해야만 한다 따뜻한 것을 마셔야만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need to do는 have to do랑 같다니까 그러니까 he had to drink something warm 그래서 이거 to 부정사에 무슨 형을 뽑아야 또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 형을 뽑으려 이렇게 문장을 장문하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6, 7 있으니까 6번은 A, B, C, D, E를 쓰임이 같은 것끼리 나열하라고 했고 위에 봤더니 A, B, C, D가 전부 투두야. 네. 그러면 1, 2, 3, 4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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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해보란 얘기잖아. 네. 같은 번호 뜬 것끼리 묶어주란 얘기잖아. 네.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 맞습니까? 오케이. 명사적인 것끼리 묶어주라. 부사형인 것끼리 묶어줘라. 됐습니까? 형사형인 것끼리, 이런, 이렇게 말이 있고요. 형용사적인 것끼리 모아줘라. 밑글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이런 문제 너무 좋죠. 그렇죠?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찾아갖고 고쳐줘라. 됐습니까? 그래서 찾았나요, 이제? 아니요.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 이거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 중에 수업이. 아, 시작 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딱, 저, 3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유. 근데 저는 일어나서 펼칭해도 돼요. 어? 틀린데 없고요. A lot of things to do. Okay. A lot of 이상 있나요? 아니요. Okay.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Many. 그렇죠. Many로 바꿔 쓸 수 있죠. 복수형이니까. 많은 것들이 있대요. 네. 많은 것들은 것들인데 뭐 해야 할? 해야 할. 할 일이 많대죠. 됐습니까? 네. 여기다가 형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할 일이 많다. 어떤 things to do 할 things. 됐습니까? 할 일이 많다 했으니까 무슨 할 일이 있는지 쭉 얘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아니다 다를까 first 뭐 이렇게 나오죠 네. 먼저 she needs to go to church
early in the morning. 그녀는 필요로 하는데 무엇을 필요로 한답니까? 교회에 일찍 갈 필요가 있대죠. 그쵸? 저 교회에 갈 필요가 있답니다. early in the morning. 언제? 아침? 일찍.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명이라고 쓰면 되겠죠. What does she need? 저 무엇을 필요합니까? To go to church 하는 것. Okay, then. 교회 갔다 온 다음에 she will go fishing. 그녀가 뭐 하러 갈 것이다? 낚시하러 갈 것이다. 뭐뭐 하러 가다 갈 때 go ing 많이 쓰이죠.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with her parents 부모님과 함께 낚시하러 갈 것이다. Okay, 그래서 이상 없고요. They like to fish a lot. 그래서 그들이 좋아한다. 여기에 fish의 품사는 동사죠. 네. 그렇죠? 그럼 fish가 동사로 쓰이면 물고기 말고 뭐 하다? 낚시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좋아한다. 낚시하는 것을 명사적 용법이네요. 또 어찌 좋아한다? 여기서 a lot의 뜻은 많이라 했죠. a lot of는 많으니까 a lot은 많이라 했어요. 많이 좋아한단 말이죠. a lot이 하는 일은 어찌시로서 like를 꾸며주죠. 어찌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다. 오케이. they는 누구 대신 왔겠어요? her parents 대신 왔죠. 부모님들이 낚시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신답니다. 낚시 재미없는데. 맞아요. They should bring something to eat. 그들은 뭐 해야만 한다? 가지고 와야만 한다. 그렇죠. should 뒤에 to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이거. should to bring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저 should 조동사인데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 와야죠. 아무 이상 없죠. 그들은 가지고 가야만 한다. something to eat. 무엇을 먹을 것. 됐습니까? 여기다간 형용사전 용법이죠. something to eat. things to do. 할 일. 먹을 것. they decide to go fishing. to go shopping이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they decide to go shopping. 그들이 뭐 한다? 결정한다. 무엇을 쇼핑하러 가는 것을. 오케이. 명사적용법이 명사적용법에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decide want처럼이니까 to go 해줘야 되겠죠. 쇼핑 가기로 결정한다. to buy things 뭐 하기 위하여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이번에 to buy는 명이죠. 명. 아이 참 부죠. 부. 뭐뭐 하기 위하여. 쇼핑 가는 의도죠. 쇼핑 왜 한다? To buy things 하기 위하여. 것들을 사기 위해서. To eat and drink는 무슨 사용법? 또 형용사 사용법이죠. 뭐하고 뭐하기 위한 것들? 먹고 마시기 위한 것들. 아, 네. Things to eat and drink가 to, 여기에 to가 생략된 겁니다. To eat and to drink. Things to eat and to drink. 먹고 그리고 마시기 위한 것들. 어떤 것들이 어떤 시적 용법이죠? 네. They hope to catch. 그들은 뭐 한다? 희망한다. To catch a lot of fish today. 그래서 a lot of. 일단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Many. Many로 바꿔 쓸 수 있죠. Many. 됐습니까? fish는 셀 수 있는데 s 안 붙인다 했죠? 네. 됐습니까? many야 many. 그러니까 이거 fish를 보고 단복수 형태가 똑같은 명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y hope to catch 할 때 to catch 또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입니다. 오케이. 오늘 많은 물고기 잡는 것을 희망한다 이 말이죠. they hope to catch a lot of fish today. Emily wants to be back home. 그 에밀리가 원하는데 뭐 하는 거? 집에 되돌아오는 것을 원하죠. Before 6 o'clock. 몇 시 전까지? 6시 전까지는 집에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 She wants. 그녀가 원하는데 to watch her favorite show.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저 쇼를 보는 것을 원하죠. 명사용법이죠. In the evening. 언제? 저녁 때. 그러면 뭐 형용사가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밑줄 긴 거 중에서? 그렇죠. A하고 D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명사였던 것 같아. 그렇죠. B도 명사적이었고, 그 다음에 C 어딨나? Like to fish a lot. 낚시하는 것. 그 다음에 E. 되돌아오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도 찾아서 붙여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부정사 워크북으로 갑니다.
오케이. 숙제는 다들 해오셨죠? 예.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제 후기 한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왜? 아니 그냥 좋아서. 아 좋아서? 좋아서? 맞아요. 오영영. 야 흑금이다. 나네. 사실 이거 점심시간에 왔던 거지. 사실 말했어. 어? 너 언제 듣는데? 아, 잠깐만. 아니에요 했어요. 여기 안 했어요. 자, 먼저 동명사의 쓰임 중에서 주어와 보어로 쓰일 때입니다. 예. 네, 계속해서 초부정사랑 뭔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점에 뭐가 있는지 주목하세요. ing 형태인데 투두도 똑같이 주어 보어 뭐뭐 투두도 초부정사도 뭐뭐 하는 것 때문에 주어 보어 쓰였죠. 두잉도 그래서 포커스 60에서 나온 두잉은 전부 다 투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61에 나온 녀석은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트 종족인지 인조의 종족인지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인지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밖에 안 된다? 동명사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투두는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저 문장에서 뭐뭐하는 것의 명사 역할을 시키며 주어, 보어 또는 목적어. 목적어. 그러니까 it이 하는 세 가지 역할입니다. it이 하는 세 가지 역할. it is good 할 때 it은 주어죠. 그러면 exercising is good 하면 동명사가 주어된 거고 운동하는 거 좋다.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다. my hobby is exercising 내 취미는 운동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I enjoy exercising 나는 운동하는 것을 즐긴다. I enjoy it. 또 주어 역할은 뭐뭐 하는 것이란 뜻으로 쓰이며 저 주어로 쓰이며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거 나왔었죠. 뭐 친구 사귀다가 make friends예요. make friends인데 아 여기 나오네. 아 여기는 안 나오네. 친구 사귀다 친구 혼자 안 되니까 make friends거든요. 네. 그러면 저 친구 사귀는 것을 중요하다 할 때는 making friends is important 이렇게 해야지 friends를 보고 이 자리에 r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Okay, playing basketball is exciting. 뭐, it is exciting 하고 있죠. 여기에 is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호를 쓰인다. 그래서 my hobby is playing the violin 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playing 전부 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o play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아무 이상 없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됐습니다. 하지만 목적어일 땐 다르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이란 뜻이죠. 동사나 또는 뭐의 목적어?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 쓰이고 맨날 얘기했어. 5시 만나는 거 어때 할 때 how about meet at 5도 아니고 how about to meet at 5도 아니고 how about meeting at 5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5시에 만나다 어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만나다를 만나는 것 바꿔줘야 되는데 만나다를 만나는 것 바꿔주는 방법은 meeting도 있고 to meet도 있지만 about이 전치사니까 이 to meet의 형태로 안 되고 이와 같은 meeting 같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전치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in, on, of 이런 것들이 뭐 over 이런 것들이 about 이런 것들이 전치사다. 오케이. finish 대표적인 enjoy 종족이죠. 그래서 I finished doing my homework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finish 해서 finish의 목적으로 사용됐고 그 다음에 be interested in이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라는 뜻인데 이 in이 뭐기 때문에 전치사이기 때문에 Sarah is interested in watching action movies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to에 대해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to가 전치사로 쓰이는 to가 있는 수고가 있다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look forward to라는 수고가 있는데 이 to가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look forward to do to 뒤에는 do가 오면 안 되고 뭐의 형태가 와야 된다? doing의 형태가 와야 된다. look for 이건 이제 저 뭐 2학년 3학년 되면 시험 문제 슬슬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look forward to doing.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하면 나는 너를 만나는 것을 뭐한다? 학수고대한다.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엄청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옆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하고 투부정사, 이거 누가 뭐 enjoy 종족이냐, enjoy, finish, avoid, mind, give up. 그 다음에 뭐 아빠 코에 양말 갖다 끼우고 practice도 doing만 좋아해. 그 다음에 나 안 만났어. 그게 뭐였더라? deny doing. avoid 뭐 하다 했어? avoid 피하다 했죠. 피하다. avoid doing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deny doing 뭐뭐 하는 것을 부인하다, 부정하다, 안 했다고 발뺌하다. 여기 빠져있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동명사 좋아하는 애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continue 말고 keep도 doing만 좋아하죠. keep walking 계속 걷다. 왜 이렇게 놀랐어? 됐습니까? doing만 좋아하는 대표적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to do만 좋아하는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이거 전부 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방금 문제풀이 할 때 뭐 나는 뭐 수영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할 때 I want to learn to swim 할 때 learn it to do만 좋아한다는 거 했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 좋아하는 거 like, love 뒤에 빠진 거 hate랑 start, begin이랑 또 그렇죠. continue 같은 것들. continue 전문가 답이 되네요. 맞습니까? 얘들은 to do와 doing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럼 지금 박스가 세 개밖에 없죠? 네. 그렇죠. enjoy 박스, want 박스, like 박스 빠진 거 누구? try. try죠. 그래서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라죠. try to do는 try의 뜻이 노력하다. 이게 왔을 때 얘 뜻이 바뀌는 게 아니고 얘 뜻이 노력하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try 뒤에 뭐가 오면 doing이 오면 뭐 해보다, 시험 삼아 해보다. try의 뜻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try는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시험삼아 해보다는 뜻도 있는데 try 뒤에 to do가 오면 목적으로서 to do가 오면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to do가 오면 it으로 바꿔서 쓰이는 형태로서 I tried it to do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애쓰다 노력하다고요. try 뒤에 doing이 오면 뭐 그게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뭐 친구가 뭐 나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했을 때 뭐 팝송을 한번 부르려고 애써봐야, 시험삼아 해봐야. 시험삼아 그러면 try 뭐 try singing some pop song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윌리엄은 햇볕에 앉아 있는 것을 즐긴답니다. 그러면 저 윌리엄 enjoys sitting in the sunlight 하면 되겠고, sitting은 t를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윌리엄 enjoys sitting in the sunlight. enjoy는 sitting의 형태만을 좋아하죠. 햇볕에 앉아 있는 것, 그것. 그러니까 요렇게 그것이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것이 햇볕에 앉아 있다를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뭐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부터 온 것 같으면 이와 같이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에이미는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어. 그쵸? 그럼 decide는 누구처럼? decide want처럼. 그러니까 에이미 decided to be a doctor. 뭐 become 해도 되겠고 be 대신에 to become a doctor. 그래서 decide는 뭐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 건데 똑같이 이 대답 듣고 싶다 똑같아. William enjoys it. Amy decided it. 전부 다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것이 동작으로 나타내는 말, 의사가 되다, 햇볕에 앉아 있다로부터 왔는데 앉아 있는 것, 의사가 되다를 의사 되는 것 만들고 싶은데 decided는 to do, enjoyed는 doing의 형태가 와야 된다. 근데 like는 둘 다 좋아하니까 my brother likes riding a riding horses 해갖고 my brother likes to ride horses 둘 다 해도 like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내 남동생이 말 타려고 노력한다면 My brother tries to ride horses. 시험삼아 말을 타본다면 My brother tries riding horses.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빠져있는데 중요한 거 뭐의 doing과 현재 분사의 doing과 그 다음에 뭐뭐하 는 것의 doing 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동명사와 그 다음에 현재 분사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동명사 뭐뭐 똑같이 형태는 ing인데 어떤 것은 뭐뭐 하는 것 그래서 뭐뭐 하는 저 it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 게 ing인데 똑같이 생긴 게 ing인데 뭐 앞이나 뒤에 있는 뭐를 것을 꾸며주는 거 그래서 뭐 뭐 이런 거 만들고 싶다. 호수 위에서 수영하는 오리들 이런 말 만들고 싶으면 꾸며주는 말 길어졌죠. 이런 경우에는 덕스, 덕스는 덕스인데 어떤 덕스 스위밍 온 더 레이크 이렇게 하고 얘를 보고는 동명사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무슨 시 같은 역할한다. 어떤 시 형용사 역할한다. 됐습니까? 근데 뭐 나는 뭐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 I hate swimming in on the lake겠죠. Swimming in on the in the lake. 어쨌든 똑같은 swimming인데 여기 뒤에 오는 swimming은 수영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명사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Ducks swimming on the lake 할 때는 수영을 하고 있는 오리들에서 똑같이 생긴 swimming이 형용사 같이 명사를 꾸밀 때 현재 분사라고. 똑같이 생긴 스위밍이 뭐뭐 하는 것을 어쩌고 저쩐다 이렇게 할 때는 동명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동명사의 쓰임 먼저 주어와 보호에 대한 얘기. 그래서 his job is taking pictures. 그의 직업은 사진 찍는 것이다. 그래서 동명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보호하고 있죠. So what is his job? 이라고 묻겠죠. 대답하고 싶고 what에 대한 대답이야. 그 다음에 learning English is important. 영어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 learning English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is important?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로 사용됐다? 그렇죠. 주어로 사용됐죠.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내 취미는 동전 수집하다.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이번엔 뭐가 되고 있다? 보호가 되고 있죠. What is, 이 대답 듣고 싶고, What is your hobby? 이것도 또 what에 대한 대답. Being a good student is not easy. 그쵸? 훌륭한 학생이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니까 이번엔 뭐로 사용되고 있다? 주어로서의 역할하고 있죠. good student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to d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His job is to take pictures. To learn English is important. My hobby is to collect coins. To be a good student is not easy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Take notes의 뜻은 뭐예요? Notes. 필기하다 저거. 됐습니까? Take notes, 필기하다. 그러면 지금은 필기하다는 좋은 습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Is a good habit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필기하다를 당연히 필기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하거나 to take로 고쳐주거나 또는 taking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건 taking이죠. Taking notes is a good habit. 여기에 노트가 복수형이라고 여기다가 R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조바라고 답변하겠습니다. 공책이 좋은 습관이다가 아니고 필기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다죠. 그 다음에 Riding bikes are a good exercise.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bikes는 복수가 맞지만 Riding bikes는 자전거 타는 것이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it 뒤에 올 비동사 당연히 It is a good exercise.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riding bikes를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라고 마르고 탈출하고 얘기했던 그거죠. 그 다음에 my dream is 내 꿈은 저 아프리카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치거나 to travel로 고치거나 또는 traveling으로 고치든지 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to ride bikes 해도 됩니다. to ride bikes is a good exercise.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일로 가는 거 맞나? 옆으로 가는 거? 오케이. 문장의 뜻이 같았는 줄 해라. To drive a truck is difficult. 그러니까 지금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주어로 사용되건 또는 이와 같이 2번처럼 뭐로 사용되건 보어로 사용되건 to 부정사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동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다. Driving a truck 해도 되겠죠. Driving a truck is driving a truck is difficult. 트럭 운전하는 것은 어렵다. To drive a truck is difficult. 똑같이 트럭 운전하는 것은 어렵다. 그 다음에 one of 뒤에는 그렇죠. 그의 취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거 단수야 복수야? 그렇죠. 단수 취급해야 된단 말이죠. 그의 취미 것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R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 그의 취미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는 to cook Korean food, 한국 음식 요리하는 것이다. Cooking Korean food. 됐습니까? 그럼 4번. 담배 피우는 것은 해롭다. 그래서 답이 두 개죠. 뭐 하거나 to smoke 하거나 여기서 원하는 답인 smoking is harmful. 그 다음에 그의 목표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His goal is becoming an actor. Okay, becoming an actor 해도 되고 to become an actor 해도 되겠고.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케이.